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담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시간 아니고 오후 시간 3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깜짝 실방도 하고 저희 구독자님이신 은박울 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실방도 하고 맛난 점심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분갈이 할 아이들,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분갈이도 하고 이제야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어제 여기 테이블에 선반 테이블이죠? 이쪽에 이어서 여기 가운데 아이들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얘는 라밀라떼 철화인데요. 라밀라떼 철화 분갈이 해주고서 흙을 분갈이 해주고서 이제 조금 성장을 하는지 이렇게 좀 연두연두해졌어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라밀라떼 철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 먼로 새 아이들 2두짜리 새 아이들 합식해준 거 이렇게 지금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요. 요 먼로도 제가 지난주에 분갈이만 흙갈이만 해줬어요. 그리고 얘가 더스티 로즈가 아니라 뮤즐리. 뮤즐리도 이렇게 짤뚱해졌고요. 아우, 비욘세 무지개금 좀 보세요. 이렇게 짧아요. 입장들이 돌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너무 예쁘죠? 여기 꼬맹이 몰라코도 분갈해주고서 예뻐지고 있고, 요거 파필라리스 꽃좀 보세요. 파필라리스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빨간색 꽃이 참으로 이쁘게 폈어요. 여기는 아직 이렇게 고추처럼 매달려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핀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파필라리스 꽃이고요. 그리고 얘는 소울앤. 소울앤도 이렇게 합식 다시 해주고 나서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여기 러우도 있고요. 제스타 철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스타 철화. 그리고 얘는 파피스 로즈 철화. 파피스 로즈 철화 참 이쁘죠. 근데 지금 이제 하얗지는 모습이,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이, 이 아이는 하얗지고 나면 그 이제 완전히 지금 하얗이 진 상태가 아니어서 떼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파피스 로즈 철화. 그리고 요 뒤에는 누워 계신 그분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요 프리 원종 프리티도 저기 이렇게 누워 계신 분 그대로 있고요. 얘는 프리티고요. 아, 얘가 원종 프리티. 얘하고 같은 애예요. 근데 이렇게 물듦이 틀리죠. 얘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키우던 아이고, 요 아이는 이제 청담 언니께서 선물해준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 옆에 이제 환엽 송동철화도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 당길게요. 카메라를. 자, 여기 환엽 송동철화, 레티지아도 그 사이에 있고, 여기 꼬맹이들. 요 아이가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이렇게 다져졌고, 얘는 이제 익스펙트리아 철화예요.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하엽이 많이 졌네요. 이 아이들도 하엽을 좀 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펜지 철화. 이렇게 와서 여기 앞에 얘는 에게리아. 그리고 치아 린제도 손톱이 이렇고요. 레드문도 이런 모습. 물이 조금씩 빠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플로리디티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아이보리도, 아이보리도 참 예쁘죠? 거기 뒤에는 또 양진이 있고요. 양진. 얘는 니크셔나. 요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핑크 백봉은 하엽이 지고 있어가지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기 뿌리를 잘 내리는지,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핑크 백봉이고요. 얘는 벨타나. 어제 보여드린 벨타나는 묵은둥이 벨타나. 이 아이는 최근에 드린 벨타나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제가 키워볼 거고요. 여기도 프리즘이 하나 있고, 얘는 콜로라타이스. 브래들리예요. 이 아이는 브래들리. 여기. 페레즈라는 아이도 되게 따글따글하니 예쁜 것 같아요. 페레즈. 그리고 샤프테. 산세이션. 문가드니스도 이렇게 예뻐요. 요 문가드니스도 2년차 됐답니다. 따글따글해졌죠? 그리고 원종 자라고사, 플로리디티. 얘가 연지곤지.
요 연주곤지도 손톱에 콕콕콕콕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아이고 이쁘죠? 얘가 연주곤지예요. 연주곤지고 요 제스타도 제가 2년 넘게 키운 아가들. 그리고 여기 레드벨벳 탑시켜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보기 뒤에는 얘는 아이스러브, 아이스러브도 또 하얍이 또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보이는 아이 하얍은 떼어주고, 아이스러브, 얘는 체리환타지, 핑클루비. 아, 요 아까 실방에도 보여드렸던 후레뉴 좀 보세요. 아, 후레뉴 너무 따글따글하니 예쁘죠? 후레뉴, 아보카도 크림. 아이고 예뻐요 예뻐. 자, 레티지아 쳐라.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예뻐. 참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2월 달에 온것 같은데, 아, 1월 21일 날이네요. 1월 21일. 이제 두 달이 안돼 갔죠, 아직. 이 아이도 이렇게 입장들이 오므라지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 그리고, 룬데리 쳐라. 얘가 섭세실리스금이에요. 섭세실리스금. 이렇게 핑크하게 지금 옥상에 다시 오고 나서 물들어 오고 있어요. 밑에 목대에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있고요. 거기 앞에는 또 춥수철아가 있고, 얘가 베이비 핑거죠,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이렇게 핑크한 모습이고요. 거기 뒤에는 이제 얘가, 마리드 블랙. 얘는 마리드 블랙. 저기 작년에 여름에 제가 꼬집게 해가지고 적심도 하고 꼬집게 돼갖고 이렇게 군생 아가들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캐시미어 쳐라. 캐시미어 쳐라. 이렇게 밑에 쌩얼 있죠? 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스텔도 있고요. 얘는 둥근잎 피치오리데. 둥근잎 피치오리데 겨울에 입장이 이렇게 됐어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얘는 오팔문이라는 프릴 종류 아가, 펄본베르크금, 그리고 뉘에네 진주. 뉘에네 진주도 많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블루엘프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얘 홍매화. 홍매화도 참으로 예뻐요. 홍매화도 참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 요 밑, 옆에 칸까지 할까요? 자, 얘는 티피. 티피도 이런 모습. 마룬이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마룬이는 여름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연이고, 자, 얘는 누다. 누다. 요렇게 젤리가 완전히 되어가고 있어요. 누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던 당행금은 다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홍포도도 저의 1세대들 중에 하나. 목대가 요만큼 자랐고요. 거기 밑에 고 앞에 자구도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 아이도 되게 바닥에 있었거든요. 얘는 아레나스가 아니고 아마린스. 응, 아마린스. 이렇게 보여드리고, 파랑새, 아란타. 자, 얘가 런윤이에요. 저희 집의 런윤이는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립스틱도 이렇게 있고요. 실루엣도 있고, 얘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도 자구를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응,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파이어필라. 러우금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러우금. 얘는 제비라는 아이예요. 제비. 달맞이도 현재는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얘는 비치오리데. 화이트 미니마. 사과꽃도, 요런 모습이에요. 요 아이는. 밖에 있는 사과꽃보다 얘는 이제 좀 나중에 온 아이죠. 달총님 그 이삐달기에서 구입했던 사과꽃이에요. 그리고 얘가 벨라도나. 데뷔철아. 데뷔철아도 이런 모습이고요. 연지라울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거는 연지라울. 얘는 또 미니벨금이고요. 미니벨금. 여기. 얘 이름이 아르제죠. 아르제. 이름 컨닝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서. 아르제도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미니벨도 미니벨금이죠. 이 아이는 미니벨금도 사무실에서 오고 나서 이렇게 핑크하게 물들고 있고, 얘는 일본 백미. 요 앞에 입장은 하얗게 지고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속 입장도 나오고 있죠. 속 입장도 나오고 있고, 얘는 시트리나. 얘가 핑크 프리티.
얘는 블루 엘프. 저희 집에 마커스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커스도 참 예쁘죠? 마커스도 참 예쁜 것 같고, 여기 있는 레드노블도 이런 모습이고, 저기 뒤에 바이솔도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솔들도 다 깨어나고 있고, 덕양갈매기 좀 보세요. 아, 예쁘죠? 예뻐.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덕양갈매기. 아유, 이쁘다. 얘는 골든글로우예요. 골든글로우. 오팔이나. 얘는 9mm. 9mm도 다시 이뻐지고 있고, 저기 벽어원도 있고, 얘는 파이브스타. 분갈이한 지 얼마 안된 아이. 그리고, 얘는 저거, 플레임. 플레임이라는 아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얘는 레몬 앤 라임 철화. 얘도 쌩얼이었었는데 다 철화로 갔습니다. 다론볼트라는 아가도 있고, 패러독스 철화. 패러독스 철화. 라즈베리 아이스. 스파이시. 그리고 얘는 저거 트윈베리. 온슬로우도 이런 모습이고요. 아, 저희 아마빌레 좀 보세요. 아마빌레가 아니죠. 아,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도 입장이 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라우이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얗이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고, 여기 있는 크림티도 이런 모습이고, 여기 누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벤바디스, 나의 사랑 벤바디스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아보카도 크림 좀 보세요. 아보카도 크림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멍 들어 있고, 퓨베센스 분갈이한 지 얼마 안된 아가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놨고요. 러블리 로즈도 다 이제 목질화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저희 요 러블리 로즈는 크질 않아요. 얼굴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얘는 라지아가 합식해준 아이들도 여기다 이렇게 놨고, 그리고 여기 레드베리도 합식해준 아이들 거기다 놨고, 얘는 매직 초코라는 아이, 엔젤스 핑거도 그 앞에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내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오늘은 이제 분갈이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힘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지민아 옥성이다. 여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바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레티지아 철화를 끝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실방에 와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